푸른 제주 바다를 얼룩지게 하는 쓰레기들, 걱정보다는 지금 나설 때. 다 같이 죽자! 제주 한 바퀴! 빛 고운 김녕해수욕장, 마음이 탁 트이면서 정말 환상적이죠. 조용한 해변이 북적북적하는데요.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우리 제주 119 이용소방대. 네. 다 같이 죽자 제주 한 바퀴는 제주 도민과 관광객, 자원봉사자님들이 다 같이 함께 제주의 깨끗한 바다를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를 크게 6구역으로 나눴고요. 그 6구역에서 각자 개인이나 단체, 기업, 기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6월 한 달 동안 그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한 달 동안 치러지는 바다 대청소, 소문 많이 내고 함께해 주세요.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환경 보호에 공헌한 단체나 기관들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는데요. 무엇보다 청소년 단체가 수상을 해서 정말 반갑네요. 이번에 세이브 제주바다 청소년팀이 수상을 했거든요. 그게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주려고 이제 유스클럽을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스클럽 친구가 수상을 한 게 너무 뜻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SNS 기반으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7,5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약 70톤 가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보다 지금 저희가 한 만 5년이 지났거든요. 해양 쓰레기는 좀 더 많아졌는데, 다행인 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더 희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날 첨단의 특별한 기계 시연회도 열렸는데요. 이게 무엇을 쓰는 기계일까요?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데요. 여기 있는 장비는 우리 해상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선제적으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유회수기입니다. 시간당 20kg를 회수할 수 있고, 해상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이 디스크 면에 기름을 흡착해서 이 스크래프 통해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회수해서 이 저장조에 기름을 모읍니다. 모은 기름을 다시 육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해상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표면에 기름을 묻혀 가지고 이렇게 스크래퍼 통해 가지고 저장조로 기름을 모습니다. 모은 기름을 다시 육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US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안에 이제 서귀포 화순항 내에 어촌계 분들께 제품을 기부해 드리고, 어촌계 분들이 직접적으로 로봇을 활용해서 어촌계에서 발생하는 해양 오염물들을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것까지도 훈련 및 실사용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군요. 이번엔 장갑이랑 집게 같은 걸 나눠주시는 걸 보니 쓰레기 줍는 시간인가 봐요. 해안길 따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줍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바다 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의 역사와 문화와 또 미래가 앞으로 더욱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이러한 운동에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한 환경을 지키는데 모든 도민이 하나가 돼서 제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함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빛의 숲이 어우러진 제주 올레.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빼앗기는데요.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당혹스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죠.
아이고 이거 저 뱃줄도 있고 쓰레기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병뚜껑, 신발, 뱃줄.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없는데 또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숨어있는 쓰레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 쓰레기부터 폐 어구나 폐 목재에 이르기까지 쓰레기의 종류와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놀랍기만 한데요. 길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아 오늘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하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네요. 폐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주우려면 한두 끗도 없을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한 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한 번에 다 주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시상인가 이거 어떤 시상? 어떤 시상? 어떤 시상? 매와. 설마 설마 했는데 실상을 보니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무거운 쓰레기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길가 쪽에 놓으면 여기 있는 마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공원님들이 다 치워가기로 하셨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조금씩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납니다. 모두가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꼼꼼히 줍고 도로가에 잘 모아두기만 하면 된다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보셔도 좋겠네요. 제법 많은 쓰레기가 모였네요. 오늘 해양 쓰레기 줍기 참여해 보니 어떠셨나요? 제주 바다를 위해서 좀 줘야겠더라고. 좀 그러니까 그 많이 줍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저기 결혼해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근데 항상 제주도에 처음에 와서 받기만 했는데 오늘 같은 좋은 날에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뿌듯합니다. 제주를 사랑합시다. 아름다운 제주 풍경 속에 숨겨진 해양 쓰레기. 제주 바다가 오래도록 맑고 푸를 수 있도록 신나게 함께해요. 다 같이 줍자 제주 한 바퀴.